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7400. 이건 뭐야? 뭐지? 이 자전한 느낌 뭐냐? 뭐냐 이 자전한 느낌? 잼스톤이 있지 않을까? 다 팔아치운 건가? 뭐지? 여보세요? 네. 아, 저 뭐지? 그 뭐고 옆에 소마 하다가 암 걸려가지고 다시 돌아왔거든요, 바이퍼로. 근데 너무 안 하다가 다시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해가지고 아이템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돈이 어떻게 되냐고 중요하지 않을까요? 돈은 뭐 일단 돈보다는 원하는 스펙이 그러니까 카로타 바인드 컷 정도에 그 정도 하고 싶어요. 나 바로 카로타 바인드 컷이요. 네, 아니면 욕심 좀 부려서 한 49층, 50층 모름. 카로타 바인드 컷. 네. 쌍 레전드리 무기에다가 아케인 가고 해야겠죠? 그게 좋긴 하죠. 그게 유닉 돌돌하면 그게 한 바인드 컷 할걸요? 나머지 다 지금 백업하고. 저 한 주스탯 약 4만 조금 덜 되는 정도 그 정도였었거든요. 네네. 다시 그 정도로 하고 싶은데 그게 바인드 컷 아닙니까? 네, 그때는 이제 파프 타일 마이였어가지고 요즘 뭐 아케인 가고 앱솔 가고 하려니까 옛날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어가지고. 무기를 아케인을 가게 되면은 네. 이제 앱솔을 5개 맞추고 카로타를 2개 맞추긴 하죠. 아, 상하이를 카로타 쓰고 나머지 다 앱솔. 그러면 장신구는 뭐 파풀마 쓰고 얼장은 이제 그 뭐지? 무슨 샤이니 레드 무슨 심볼인가? 예예. 그럼 반지는 뭐 써야 되나요? 뭐 놀장 이렇게 가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교불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실블링은 좀 별로인 것 같고 마이링 하고 이벤링 두 개 끼고 한 개 더 이벤링 껴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거 구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뭐 자본 상관없습니까?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네? 무슨 기준이요? 자, 일단 액세서리를 맞췄습니다. 100억 넘겨도 됩니까? 네, 돼요. 200억 넘겨도 됩니까? 아이템 한 개예요? 네네. V당. V당 맥시멈 얼마입니까? V당 맥시멈 150억 정도?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그러면? 1, 2, 3, 4, 5, 4, 5, 6, 7, 8, 9, 10, 11, 12, 14, 14, 15, 16, 17, 18, 19, 20개. 3천억입니까? 네, 한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3천억 정도. 3천억이라 한 번에 할 건 아니고 이제 천천히 조금씩 해서 최종 갔을 때 한 그 정도 쓰는 걸로. 최종 갔을 때 일단 젠 팩업으로 한 200억 쓰고. 젠 팩업이랑 일단 아케인 포스는 그냥 제외되었습니까? 네, 그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3천억. 3천억이라 네. 오래간만에 모장이를 한번 해봐야 되겠군요. 그
그 아케인 포스는 이제 옮겨온 거라 가지고 다 하니까 대충 한 9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한 50억 들더라고요. 3천억? 3천억 맞죠? 네. 저 한번 그림 짜보겠습니다. 네. 자, 서식. 3천억. 3천억. 무기 300억. 보조 150억. 아, 반지. 아, 반지는 나중에 하고. 귀걸이. 아, 교불 안 씁니까? 여보세요? 쓰기는 하는데, 네, 교환 쓰는데. 가능한 주력으로 최대한 하고 싶다, 맞습니까? 네, 뭐, 하트랑 파풀마 외에는 엔간하면 다 교불이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라서. 뭐가 있죠? 아, 천천히 해보자. 변심이 심해서 언제 갈아탈지 모르니까. 망토. 견장, 신발, 장갑, 모자, 망토, 벨트, 펜던트. 뭐 있습니까? 귀고리, 상아이. 아, 그 아마 배지도. 뭐 있습니까 여기서? 나무, 하트, 눈 장식, 얼굴 장식. 다 됐나? 이게 끝인가요? 반지 네 장. 4, 5, 6, 7. 배지 그 치료의 몬스터 파커. 아, 맞나? 그거 있어야 된다, 아니에요? 네네, 왜요? 아,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3천억에? 아, 네. 아, 치료 배지 세트? 한, 비싸봐요. 50억 안짝이면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예. 훈장은 있는, 있고, 이제 배지만 사면 돼가지고. 아, 제가 보기에는 펜던트는 하나는 도미를 쓰고, 아, 놀장 12, 놀 12 펜던트를 하나 삽니다. 약. 아, 도미에 욕심이 없다. 그럼 하나, 4,500억, 400억적? 4,500억 안짝? 자, 얼장을 또 놀장을 써야 된단 말이죠. 300억 안짝으로 잘 구해보십시오. 아, 네. 그 다음에 장갑 300억. 아, 300억 좀 심한가요? 한 200, 한 200, 아, 300억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신발 200억. 벨트 키. 아, 귀걸이도 한 2,300억 가야 되지 않을라나요? 귀걸이는 뭐 써야 되나요? 잠시만요. 반지 4장 뭐 쓸 겁니까? 일단 뭐 카오스링 있고 별송링 있고 하니까 스칼렐링 갑니까? 상당히 비싸다 아닌가요? 아, 그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탈링 세트 갑니까? 그 친구들 교환 가능이에요? 아, 그럼요. 교환 가능. 교환 가능 요거에다가 이모탈링 세트에 마이링 마이스터링 한짝? 한짝을
한짝을 뭘로 가면 좋을까요? 한짝 베스트는 실블링이죠. 저기서 아 구미호는 못 구할 것 같은데. 구미호 있습니까 여기에? 아마 구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한짝 이벤트링 합시다. 어. 그럼 얼마 들었어요? 이거 500 오케이박. 그러면은 오른쪽 걸 다 빼보면은 300, 150, 200, 220, 200. 아, 220은 뭐야? 200 플러스 20. 아, 다시 300, 150, 200, 200, 200, 300, 200, 500, 300, 200, 200. 아! 아, 마이너스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다른 걸 좀 줄여야 되겠군요. 아, 150억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자 150억짜리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정도 하면 되나? 다시. 3,000, 300, 150, 150, 150, 150, 300, 150, 300, 150, 150, 500, 300. 아! 아,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장갑을 250억으로 줄여볼까요? 그럼 300억 남는단 말이죠. 아, 치료 배치 50억 빼주고. 그럼 250억인데. 어디를 줄여야 되지? 150억이 아마 거의 잘 구하면은 한 22성에 위점 레전의 네. 에디 에픽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더 비쌀라나? 가능합니까? 150억에 22성의 위점 레전의 아래 에픽 됩니까? 아 시세는 그 정도인데 매물이 아 시세 잘 잡았습니까? 아 그렇지 네 장갑은 어쩔 수 없이 상크뎀의 22성을 써야 되니까 한 250억 정도 잡으면 어 대강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군요. 250억 남았는데 하트 눈장식하고 벨트를 사야 된단 말이죠. 그래도 벨트 한 10성 살려면 한 150억 들지 않을까? 좀 깔끔한 거 살 거면은 그럼 100억... 네, 아, 하트는 네네 이게 그 저기 견적에서 빼도 되는 게 그 매지컬 작 돼 있는 거 받아오기로 해가지고 아,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눈장식을 100억으로 해결하면 이템 세팅은 끝나는데 나머지 부위를 좀 줄여야겠군요. 그래도 그래도 하트 좀 하트란다. 눈장식도 깔끔한 거 사와야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파플마 22성을 사고 싶으면 깔끔한 거 사려면 하면 2,300억은 들어간단 말이죠. 아, 네. 그럼 200억이 부족한데 나머지는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한 요 정도 하면은 네, 이 정도면 아케인 17성 쌍레고 쌍레전 있고 22성 레전 에픽 요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이제 몇 층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쌍크뎀 에픽 대응 잡고 레전 에픽 이렇게 되고 아, 놀십이 나머지를 뭘 살 수 있죠? 도미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거는 요 정도 선인 것 같고 놀십이 N 22성 22성 레전 에픽 아, 플러스 투자 200원 22성 파플 얼장 놀십이성 아,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아,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릉 얘기했잖아요. 아, 네. 아, 무릉 저 정도 하면 이제 몇 층 정도 갈 수 있을까요? 저도 안 해봐서 알 수 없어. 괜찮나요? 요 정도 스펙이면은 한 포스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레벨도 올려야 되니까는
한 50 50 몇 층은 가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50 한 1, 2층 정도면은 소스 거의 다 갈 수 있지 않나요? 새로 나온 친구들 말고. 뭐라고요? 50층 넘어가면은 네네. 하드윌까지는 이렇게 다 갈 수 있지 않나요? 아, 그럼요. 여기는 하드윌까지 들어가는 스펙이죠. 아마 예상 저소텟. 포스 되면 한 5만대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포스 한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돼요? 하드윌까지요. 하드윌 포스가 한 5만대 되지 않을까? 4만, 4, 5만대? 아,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본인 투자 비율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까? 네. 됐습니까? 한번 시세나 한번 볼까요? 시나리오대로 되는지? 도움이. 어, 그지. 얼추 욕심을 좀 버려서 한 요 정도가 좋고. 그지? 어, 이런 느낌. 155. 어, 요런 느낌. 욕심을 좀 버리면 요거에다가 있나? 어, 라선펜 있네. 아. 어, 있긴 있네. 잘 구하면은 이것도 300억 내지하면은 시나리오대로 되긴 하겠군요. 어, 이거 좋다. 와, 깔끔하다. 와, 스카니아에 이거 있었으면 내가 바로 샀을 것 같은데 아쉽구만. 아, 좋네요. 와, 그쵸. 딱 시나리오대로 그림이 그려지긴 하네요. 아, 네, 다행이네요. 어, 10월 4일이면 그래도 한 달 전이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 그 다음 뭐죠? 파이렛. 아, 이게 160억이네. 근데 아, 다른 거구나. 아, 매물만 있으면 얼추 그림이 그려지긴 하겠군요. 그죠? 이제 천천히 기다려야죠. 아, 네네. 아, 됐습니까? 네. 아, 끝났습니까? 아,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